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크롬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지금 본 도색에 적용시키려고 일단 그 일광 블랙을 깔은 그 이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뿌려 놨거든요. 여기다 다시 숟가락에다가 일회용 숟가락이죠. 여기다 보통 많이들 테스트하죠. 이걸 세 개를 지금 일단 칠해 놨습니다. 건조되면 크롬을 올리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클리어까지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광이 죽는지 그것도 테스트하고 할 거거든요. 광은 뭐 끝장나게 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보통 그 도료 테스트나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 생산 업체도 마찬가지고, 도료 테스트를 할 때 대부분 어디다 가냐면, 일회용 숟가락 여기다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게 숟가락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면을 보시면은 구면이죠, 구면. 동그란 면. 거기다가 이 일회용 숟가락 같은 경우는 표면도 깨끗하고 정리를 따로 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그 팩트가 뭐냐면은 이게 구면이라는 거거든요. 도료를, 그러니까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할 때 구면이 평면보다 도색면이 훨씬 깔끔하게 나옵니다. 해보면 광을 내는 그 유광 도료도 평면보다 이런 구면이 광이 훨씬 잘 납니다. 좀 더 뭐 과장하면 두 배 가까이도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도료로 같은 실력으로 뿌려도. 그래서 이런 테스트나 특히 광이 필요한, 광을 이렇게 광고해야 되는 그런 도료들, 이런 도료들은 100% 구면에다가 테스트합니다. 보시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평면에다가 테스트, 광이 많이 난다고 업체에서 테스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이게 왜 그러냐면, 원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에어브러쉬를 분사를 하면 그 도료가 앞으로 나가죠. 쭉 나가면서 이제 이게 물체하고 부딪히는데, 이게 평면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고 튕겨 나오죠. 튕겨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건데, 튕겨 나오는 것들 중에서 정확하게 90도를 이루는 것도 있겠죠. 이게 평면이면 이렇게 쏟아 보면, 그러면 그게 튕겨 올라오든가 하고 여기서 계속 분사되든가 하고, 여기서 올라오고 맞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 표면이, 그러니까 도료 안정화가 잘 안 됩니다.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쏠 때는 될 수 있으면 직각으로 쏘지 말고 눕혀서 비스듬히 쏘는 게 좋거든요. 그 일반 그 차량, 혹시 도장 하시는 거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차량용 그 공업용 훅기 있죠, 훅기. 그거는 우리 브러쉬하고 분사 그 나가는 패턴이 틀리거든요. 우리는 동그랗게 이렇게 나가죠. 동그랗게. 근데 보통 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차량 뿌릴 때. 그건 일자로 길게 나가죠. 이렇게 세로로. 한번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자로 나갑니다. 세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도료들이. 이렇게 칠해져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반사되는 게 적거든요. 이 일자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넓은 면으로.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쓰는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는 집중식으로 이렇게 동그란 면으로 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세워서 이렇게 쏘아버리면 평면에는 도색하는데 상당히 불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평면에 쏠 때는 각도를 주고 쏘아야지 맞고 저쪽으로 튕겨나가면서 공기 흐름을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쏘아버리면 정확하게 직각을 이루어서 쏘아버리면 될 수 있으면, 넓은 면이면 이게 튕겨나오면서 도색면이 조금 막, 그러니까 광을 내야 되는 경우도, 광이 좀 덜 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각도를 조금 주고 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런 원리 때문에 구면이 쏘아보면 훨씬 광도 잘 나고 도색면도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직각으로 쏘아도 공기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거든요. 그 튕겨나오는 양도 거의 없고. 그래서 광도 훨씬 잘 납니다. 그래서 이런 구면에다가 보통 사람들이 테스트를 많이 하죠. 지금 이거는 사실 에어브러쉬 몇 번 쏘아보신 분이면 누가 쏴도 이 정도 광이 납니다. 이거는 사실 실력은 아니거든요. 이 구면에다가 하는 거는. 이건 아마 그냥 일반 유광 블랙을 뿌려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흡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유광, 일반 그 라카 유광 블랙도. 이 구면에다 뿌리면.
일단 그거를 알고 계시고 이런 그 영상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야, 죽이네 저거. 끝장이네. 보면 대부분 구면입니다. 구면에는 누가 해도 진짜 특별한 삽손이 아닌 이상은 이 정도는 다 됩니다. 이제 그 점을 일단 알고 계시고 그제 영상이나 뭐 다른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요거는 3일 정도 3개를 뿌려놨는데 3일 정도 건조시켜 가지고 3개를 다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클리어 올리면 강이 또 어느 정도 죽는가 그것도 테스트도 해보고 뭐 어느 정도 또 되는지. 나도 지금 이 크롬 궁수 크롬은 처음 써보기 때문에 저도 감을 좀 익혀야 되거든요. 지금 그 온도색 올리기 전에. 그리고 건담 하시다가 보면 이제 외장을 유광으로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뭐 보통은 다 무광인데 무광이면 반광이죠. 반광을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유광을 하실 경우가 있는데 유광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방금 말했듯이 그럼 기체를 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건담 기체를 보면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기체 같은 경우는 외장이 각이 많이 져 있죠. 각인 기체죠. 이런 기체는 사실 크롬이나 유광을 올리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신안주 같이 이런 애들. 그러니까 면이 기체 자체가 보면 외장이 좀 동글동글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직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그 유광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크롬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냥 여기다가 하는 건데 훨씬 수월하고 그 면이 둥근, 외장이 둥글둥글한 이런 기체들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 광도 내기도 수월합니다. 똑같은 실력이면 훨씬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광을 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 기체를 그런 쪽으로 약간 이제 외장이 동글동글한 이런 느낌 그런 기체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굳이 각진 기체를 선택해서 유광으로 막 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그거는 그 동글동글한 것보다 말씀드렸듯이 훨씬 힘들거든요. 광 내는 것도. 기체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는 뭐 건조를 시키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벤트 내용 약간의 변경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벤트를 그 영상의 파트, 건담 그 파트 영상들만 이벤트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숫자를 넣었었거든요. 영상 중간중간에 한 개씩. 이게 위치는 뭐 랜덤식으로.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한테 혜택을 좀 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 영상을 안 보더라도 밑에 스크롤 바를 이렇게 그쪽에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은 뭐 몇 초만 해도 그 숫자를 찾을 수가 있다 하더라고. 영상을 안 보고. 아, 그 저도 그분 말 듣고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방법을 바꾸기로 했거든요. 지금 그 이게 이벤트를 아무리 그래도 구독해 주신 것도 정말 고마운 일인데 영상을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는 분한테 돌아가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똑같은 조건이면 뭐 구독만 해놓고 솔직히 뭐 그런 방법으로 뭐 하셨던 분이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영상을 처음부터 그 시간을 내셔가지고 뭐 길지는 않지만 뭐 길다 하면 좀 길죠. 10분에서 보통 20분 정도인데 그 시청을 끝까지 해주시는 분들한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고 일단 제 영상을 관심있게 봐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안 넣고 이제부터 중간에 제가 말로 할 겁니다. 이벤트 숫자는 뭐라고. 그래서 영상을 꼭 보셔야지 이제 찾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꼼수는 안 통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올라갈 영상들 지금 올리는 이런 팀 영상들 이런 영상들은 아니고 그 건담 RX78-2 파트 뭐 뒤에 숫자 붙은 이런 영상들에만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만 보시면 되니까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벤트 내용은 저기 밑에 영상 보면 있습니다. 일단 이 지금 완성되고 있는 이 RX78을 그 드릴 거거든요. 추첨을 해서 그 숫자를 다 보내주시는 분한테. 일단은 그렇게 다음 영상부터는 그 이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